CJ 제일제당의 디저트 브랜드 뿌띠첼이 메가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오늘 신제품 뿌띠첼 에클레어를 출시하면서 디저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뿌띠첼 시아터에서 신제품 뿌띠첼 에클레어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에클레어는 프랑스어로 번개라는 의미이며 맛이 좋아 번개처럼 먹어 없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게 구운 페스트리 빵 안에 슈크림을 채우고 표면에 초콜릿을 입혀 만든 디저트로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 등에서 에클레어 전문 베이커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에클레어의 가격은 개당 6천 원에서 만 원대로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뿌띠첼 에클레어 가격을 1,900원으로 절반 이상 낮추면서 기존의 맛을 유지해 가성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티첼의 생활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냉장 베이커리 시장을 작년에 저희가 수익로를 통해서 시장을 창출을 했고요. 커피의 보완제 형태, 그다음에 또 디저트의 생활화 형태를 위해서 에클레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오늘 출시 행사에서 기존 젤리 타입의 디저트 이외에 냉장 디저트 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뿌띠첼의 연매출은 1,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뿌띠첼은 오는 2020년까지 디저트 상품으로 연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